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냥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요. 아니, 멸종위기 중 1급에다가 천연 기념물인데 띠가 왜 거기서 나와? 사냥은 우리나라에 8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주로 설악산이나 DMZ 같은 데서 살아요. 거기서 서울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디서 어떻게 온 걸까요? 5년 전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죽음 사냥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는 기존에 알려진 서식지 이외에 새로운 곳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데요. 그럼 사냥이 서울까지 대체 왜 온 건지 한번 물어봤어요. 4월에서 9월까지가 이제 그 짝짓기를 위해서 네. 많이 왕성하게 이동을 하는 시기예요. 아, 짝짓기. 이 사냥이 어디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짝짓기를 하려고 서울까지 온 그 노력 인정합니다. 버버리가 남는 제품을 싹 다 태웠대요. 5년 동안 1,330억 원어치만큼요. 놀랐죠. 근데 이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남은 걸 싸게 파는 것보다 없애버리는 게 하이 패션드 브랜드 입장에선 더 좋거든요. 까르띠에, 몽블랑, 루이비통, 샤넬 이런 다른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엔 이 당연했던 전략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만들 때는 수많은 생면들 죽여서 만들고 또 안 팔리는 걸 싸그리 다 태워버린다?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버버리는 친환경적으로 잘 태우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덥냐면요, 다 녹아요. 한반도가 다 녹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요. 이 와중에 사람은 아프고 가축은 죽고, 근데 더워서 입은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줄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폭염은 자연재난이 아니라서 국가적 대처 매뉴얼도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런 미친 더위에 어쩔 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려고 한대요. 이게 실현되면 더워서 아픈 사람도 피해를 입은 농가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한국이 점점 더 더워질 거라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폭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하,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덥거든요. 이게 뭐예요? 로봇?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래요. 디즈니에서 개발한 스턴트로닉스라는 로봇인데, 아니, 만화영화 만들던 디즈니가 로봇은 왜? 사실 디즈니는 옛날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어요. 놀이공원 손님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영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날이 갈수록 캐릭터들이 너무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날고 뛰고 돌고 싸우고 치고 박고 아주 난리니까. 그런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스턴트로닉스인 건데 즐거움을 위해 탄생한 기술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천만한 스턴트 연기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